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민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노의 송풀입니다. 네. 네. 아, 네. 엔진을 두 번이나 내. 아, 죄송합니다. 저 탈 거야. 우리 저 하우스로 김민기 PD님이 네. 특별히 이제 내가 특별히 너희를 내 채널에 올려주겠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 4만 유튜버에 네. 약간 저 4만 명 중에 한 3만 명 정도를 한번 뽑아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기 이거 이 집 같은 경우는 저 뭐지 이름이 뭐니 이게? 더힐. 무슨 더힐인데? 잠깐만요. 자, 더힐 스토리. 아, 네. 더힐 스토리. 야, 여기 더힐 스토리예요. 더힐 스토리인데 여기 딱 보시면은 내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내동이 네. 지어져 있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 중에 네. 그 한 분이 생방송 도중에 아이고 집 좀 한번 찍어주라 라고 아, 이 집을요? 아, 그렇지. 이 집을 찍어주라 했는데 마침 또 하우스로 김민기 PD님이 이걸 보고 있었어. 내가 해줄게. 아, 이분 또 저기 전화 갈게.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깔끔하게 섭외가 딱 돼가지고 찍으러 왔어요. 굉장히 고가였다. 얼마입니까? 이번엔 10억 8천입니다. 10억 8천? 네. 아, 이게 10억 8천짜리 집이에요. 자그마치. 10억 8천. 11억에서 2천만 원 빠졌습니다. 아, 그런 집이고 굉장히 밖에서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약간 그 일본 협소주택? 이런 느낌? 그죠? 살짝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밖에 딱 보면 밖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넓어요. 근데 여기 주차장 네. 두 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좁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집이면 차가 두 대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만들지 않으셨을까? 10억인데, 그죠? 네. 주차 이렇게 두 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나오려나? 5m 이상 나오겠네요. 네, 그러겠죠. 네. 이게 2.5, 2.5 정도 되니까 네. 5m, 6m 정도 나오겠어요. 아, 네. 한 6m 정도 나오고, 여기 이제 현관이고, 일단 한번 쭉 들어가면서 내부를 네. 쭉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하시죠. 요 앞에 요 화단 이런 것도 있어. 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쭉쭉.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599-6번지입니다. 여기가 현장 위치고요. 지난번에 본 햇살소리 마을하고 가까워서 입지도 거의 같아요. 가격은 10억 8천만 원입니다. 가장 가까운 역이 미금역이고요. 현장에서 미금역까지 자차로는 15분, 버스로는 25분 걸립니다. 고기동은 길이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퇴근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더 느긋하게 잡으셔야 할 겁니다. 일단 미금역에만 가면 정자 판교, 강남 등 업무지구 이동이 빠릅니다. 미금에서 정자는 3분, 판교 6분, 강남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자차 이동은 괜찮아요. 판교하고 광교 모두 20분 수준이고요. 강남역은 40분 정도 걸리네요. 현장 인근에 마땅한 상업시설은 없고요. 미금역 인근은 꽤 번화했습니다. 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는 고기초로 배정되는데요. 자차로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단지는 총 4세대예요. 그리고 각 집들이 프라이버시가 아주 잘 지켜질 것 같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아, 예, 대표님 들어가시죠. 아, 예,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대표님. 아, 예. 또. 회장님께서 또 쫙 예, 들어가시고. 아. 예, 버릇없게 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 버릇이 없다고? 정신 차려. 자, 그렇습니다. 예. 들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신발장이 두 칸, 여러분. 신발장 기본 두 칸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넓은 느낌은 아닌데 나는 이런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신발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 딱 해놓은 거지,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딱. 꺼내서 딱 여기서 신발 딱 이렇게 신고 나가는 거야. 아, 편하죠. 서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쵸. 그쵸. 요렇게 두 칸이 기본 딱 들어가 있고, 요런 게 편의시설이 돼 있다. 나 요런 건 참 바람직하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쪽 창이 굉장히 뭔지 모를 공간이 있어요. 약간 그 야외 공연 할 것만 같은. 그죠? 네. 쓱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런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있어요. 이거 벌써 문이 묵직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무거워. 근데 여긴 뭐야, 근데? 여기 거실인가 봐, 거실, 그죠? 거실인가 봅니다. 거실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네, 카페 같은 느낌이. 아, 맞아요. 네. 살짝 이거 테이블 몇 개 있으면 카페인 줄 알겠어, 사람들. 네. 싸늘하다. 하나, 둘, 셋.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계산하세요. 여기 이제 지금 폴링 도어 아닙니까? 열 줄 아시죠? 어떻게 하나요? 폴딩 열 줄 아시잖아요. 몰라요? 네. 돌리세요. 그렇죠. 땡기세요. 안 열리죠. 이것도 땡겨야죠.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안 써봤어?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안 써봤어, 제가. 네. 요게 절반만 이렇게 열립니다. 절반만 열리고, 여기 절반은 안 열린 폴딩도예요. 그죠? 안 열린 폴딩도고, 여기 딱 나와보시면, 야,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카페잖아. 영락 없이 카페야. 여기 지금 테이블 두 개 들어가, 여기도 두 개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니까, 1층은 카페로 써라. 이런 얘기인가 봐요. 피님, 안 되나요, 그거? 안 되죠. 아, 알겠습니다. 안 된대. 안 된대요. 여기 한 단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런 야외 공연장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스탠드. 어때요? 이 공간이 되게 좋았던 게 여기가. 보통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옆집하고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돼요. 아. 근데 여기는 완벽하게 이 집만의 공간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에요. 여기 뭐 거의 뭐 4m, 4m 나올 것 같은데? 더 나오겠는데? 5m, 5m 나오겠는데? 그죠?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공간도 공간이고 저는 어쨌든 이 프라이빗함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아,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런 뭐 조명 신기하다. 이건 무슨 등이에요? 이거? 네. LED 등. 아. LED 등. 자, 아, 이거 보일러실이네. 보일러실입니다. 아, 문이 하나 있어서 나 궁금했어.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고 여기 정말 독특한 구조의 거실인 거예요. 그죠? 5m 정도 되고 네. 4.2m 정도 되는 꽤 넓은 공간. 그리고 고도 높아요, 보면. 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굳이 근데 여기가 고가 왜 높을까요? 왜 높아요? 나 몰라, 나는. 여기를 기획을 할 때 멀티룸으로 기획을 하셨대요. 아, 그래서 이제 집 안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손님을 초대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기를 사무실로도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공간과 앞에 테라스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답답하지 않게 고도 높이셨나 네. 보네요. 아. 여기는 지금 에어컨이 들어있지 않아요. 아. 네, 다른 곳들은 다 에어컨이 들어있는데 북향에다가 지하여서 시원하네요. 생각보다 시원해서 에어컨을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나요? 네네. 아. 이런 공간, 그러니까 일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한다.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2층 가시죠. 네. 자, 아, 여기 2층. 여기 2층. 이게 2층이야, 1층이야. 이게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지하에서 1층으로 가는 건가요? 네, 여기가 지층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경사지 주택인가 봐요, 여기도. 네. 어, 여기 봐. 여기 아, 이 창고도 얘기 안 했네. 아이. 짝입니다. 예. 여러분, 요 계단 요 보이시죠? 네. 박달나무 원목 계단제. 여기 바닥 이게 박달나무래요, 박달나무. 다 이렇게 친절하게. 요새 이렇게 친절하게 분양들을 하시네. 아우, 너무 좋다. 자, 그렇습니다. 세탁기 넣을 수 있게 여기 수도꼭지 두 개 들어가 있고 여기 저기 콘센트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배수구 다 네.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탁기 하나 딱 들어가겠어요. 건조대 건조기 위에 올리고 까지 되나? 되겠죠? 네. 충분히 될 거라고 우리 김민기 PD님이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을 한 여기가 네, 여기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여기가 왜냐면 젖은 빨래를 가지고 내려오면은 힘들거든요. 빨래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빨래를 갖고 와야지. 네, 근데 계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불편한 점인 것 같은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네. 건조기 같은 거는 2시간, 3시간 계속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공간이 따로 되어 있으면 조용한 이렇게 다른 소음. 방에서는 소음이 안 들리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죠? 알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아, 예, 저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아니, 왜, 만약에 계속하세요. 나는, 네, 아니, 내가 멘트하는 것보다. 아, 예, 멘트인데. 올라갈게요. 지금 네. 여기 반층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꾸 층 많이 올라갔다고 하시면 안 돼요. 반층입니다. 올라갈게요. 쭉. 요게 지금 반층 올라왔다가 이제 한 층. 아, 이것도, 아이고, 이것도 한 층이 아니네? 여기 뭐야? 여기 또 있어. 자,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슬라이딩 도어. 어우, 깜깜해. 노출 안 나오죠? 자, 아우,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여니까. 여기 이제 간이 화장실이 있네. 딱 볼일 보고 손 닦고 이것만 가능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놨네, 그죠? 딱 이 느낌이 일본식 느낌이 딱 나요. 일본식 화장실 느낌이 딱 나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제 한층 올라가면, 요 반 더 올라가면 이제 이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보입니다 지금. 네. 굉장히 넓은 공간이 보여요. 쭉 올라가 볼게요, 쭉 가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기 PD 거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막 흔들게요, 높이. 자, 안녕하세요, 김민기 PD님. 자, 여기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갔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사실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왜 좋아하세요? 올라왔을 때 손만 닦고 싶을 때가 있어. 밥 먹을 때. 아, 그렇죠, 그렇죠. 밥 먹을 때 야 손 닦고 와 하면은 보통 화장실에 뛰어가서 또 손 닦는 말이죠. 뭐 저기 싱크대에 닦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손 닦는 게 있는 거지.
나는 이런 걸 좋아하긴 해요. 이렇게 따로 별도로 이렇게 세면대가 하나 빠져 있는 거를. 그렇습니다. 안에 쭉 들어왔더니 여기가 이제 아 여기가 거실이야. 그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딱 여기 뒤에 보인다. 여기가 거실이고 이쪽 이제 주방이네 여기가. 그죠? 아까 멀티룸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는 주방에 이어져 있는 그냥 다이닝룸 정도로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거실로 쓰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아, 왜냐면 식탁은 저기다 놓는 건데, 그죠? 네, 식탁은 저기. 네. 식탁은 저쪽이고 여기 이제 아일랜드 식탁,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실, 소파 이렇게 놓고 아마 TV 놓고 할 것 같아요. 이 거실 밖에는 여기가 이제 정원. 여기도 이제 이쪽이 남쪽이다 보니까 정원을 이쪽에다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 얘기는 다 했잖아요, 그죠? 네, 주방, 주방 한번 보시죠, 주방. 야, 여기는 여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 수납장이 여기 지금 한쪽 면이 다 수납장. 여기. 네, 네. 아일랜드 식탁 뒤에 여기 이제 주방, 메인 주방이죠. 여기 쫙 수납장, 여기도 다 수납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상판은 회색인데 그러면 이게 기스가 좀 들라나요, 그러면? 써보진 않았어요. 써보진 않았으니까 직접 써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써봤어요? 네, 안 써봤습니다. 네. 요거, 아, 요 수전도 독특하게 생겼네. 요것도 미국 표준이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런 게 아일랜드 식탁과 요런 이제 일자형, 이렇게 양쪽 11자로 빡 들어간 거죠. 그렇게 되고, 요쪽에 이제, 여기 딱 보면, 누가 봐도 여기 식탁을 놔라. 근데 이게 그냥, 식탁 여기다 놔라 이거야. 근데 이게 들어갔잖아. 식탁을 어떻게 이렇게 놔야 되나? 이렇게 놓으면은, 4인용 식탁까지만 6인용 잘하면 뺄 수도 있겠는데? 한쪽으로 아예 붙여버리면. 그치?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창이 이렇게 돼 있고. 열림. 오케이. 열림. 이렇게. 그게 이제 바깥쪽으로 테라스를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를? 네. 그러면은 난간을 없애고 그게 이제 나갈 수 있는 문처럼 하려고 예. 일부러 스윙 도어를 단 거예요. 이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네네. 아, 역시 하우스로그. 네. 역시 김민기 PD. 네. 등이 신기하네요. 아, 이거 와이어 달아가지고 여기 한 거죠? 이 디자이너분이 취향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을 하셨어요. 네. 혹시 이게 일본 분이 건축하셨나 이걸? 아, 아니요. 한국 분이십니다. 한국 분이신데 이렇게 독특하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열림. 자, 이렇게 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테라스. 테라스 좋네. 자, 나가시죠. 자, 지금 해가 많이 떨어져서 해가 안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정원이죠. 이렇게 쫙, 정원. 그죠? 아까 그 집하고 정원이 비슷한 느낌이네? 그쵸?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데크가, 여기만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정원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쭉 조경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 보시면 이쪽도 독특해요. 아, 그리고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이쪽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이쪽으로 이렇게 통해서도 갈 수 있게 그렇지. 한 건가요? 맞나요? 그렇죠. 아, 네네. 옆집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네. 쭉 가볼까요? 이렇게 쓱? 이렇게 오세요. 와도 돼. 네, 여기 이렇게 여기를 메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덮을 수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지금 구조설계가 됐기 때문에 위쪽에다 데크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덮어도 되고 좀 채광을 좀 살리려면 반 정도만 덮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 덮었을 때 테라스 공간이 넓어지니까 저쪽으로 이제 계단을 설치해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 계단 이렇게 설치해서. 아, 그 카메라 감독님 여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서 계시는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주방에서 연결된 창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계단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제 테라스를 써라. 그런 얘기죠. 여기 독특하네. 구조가 독특해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프레임 아웃. 쭉 올라왔는데 여기가 이제 3층인 거잖아, 그죠? 3층. 네네. 3층이죠. 쭉 들어가면 야 여기 이렇게 막 골목골목 들어가는 느낌이야, 그죠? 네. 골목골목 가는 이런 느낌. 여기. 여기는 자 거울을 통해서 저희 얼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전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요. 가운데 이렇게 세면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욕실하고 화장실하고 나눠져 있는 이런 컨셉.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아니 저는 걱정스러운 게 네 청소 좋거든요. 네 좋은데 이게 볼일을 보고 나면 냄새를 모두가 맡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뭐예요?
그거는 대리석. 대리석 같은데. 네. 예, 여긴 대리석 있었어. 아, 지갑이 하나 있네요. 어쨌든 대리석 있고, 요건 장인가 설마? 장이네요. 아, 이렇게 장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요쪽이 욕조, 요쪽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네. 살짝 먼저 보실래요? 화장실? 자, 요렇게. 자, 아유, 화장실. 요 비대 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나온 비대에 설치돼 있고, 요쪽, 요쪽 이제 욕조가 들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욕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다 쓴 거네. 그러니까 욕실 용품을. 그죠?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예쁘네요. 이거? 여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서 통일감을 준 게 저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보통은 여기가 흰색 이거잖아요. 같은 재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나무 느낌도 나고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 집안 가득 나무 향이 납니다. 겉목을 썼기 때문에. 그러네. 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이렇게 빠져서 가시면은 이쪽 이제 이 방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야, 여기 드레스룸 이쪽으로. 여기 이제 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옷 걸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드레스룸이 막 되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시스템장이야? 이거 이런 장은 또 처음 보네. 시스템장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장이죠. 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도 좋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희 친숙하잖아요, 스타일이. 그리고 수납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뭐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네. 뭐 대충 말씀드리면 한 2m에 한 1.5m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가봅시다. 안방. 자, 그렇습니다. 창이 이렇게 돼 있고 창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경우들이 위에만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밑에까지 창으로 돼 있으니까 또 시원하죠. 다 뚫려 있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 또 남쪽이다 보니까 창은 크게 내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바닥까지. 볕이 많이 들어오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침대는 저쪽이네. 나 딱 보니까 안에다 네. 박아라 이거야. 침대 이렇게 들어가고 뭐 넓게 쓸 수 있는 네, 안방은 충분히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4.5 한 4.2 이렇게 나오네요. 크네요. 꽤 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좁은 복도 같은 곳들을 지나왔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나 싶었는데 지금 여기 와 보니까 방을 빼려고. 네, 이쪽으로 방을 만들려고 공간을 저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기동이 전체적으로 분양하는 쪽이 거의 다 북향이에요. 산이 북향산 쪽을 많아가지고 근데 이 집은 이 위치상으로는 북향이 맞는데 정원을 뒤쪽으로 빼면서 창을 이쪽으로 내서 남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쪽 독특하네요. 입구는 북향이지만 실제 방은 남향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이제 3층으로 가 3층이잖아. 네. 4층으로 네. 갈까요? 네네. 4층으로. 3층이지만 2층 같은 3층. 자, 그렇습니다. 올라와 보면 여기에 또 제가 아까 이제 뭐 이런 세면대 별도로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건식으로 이렇게 있는 세면대. 세면대. 여기 물 나와. 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손을 닦을 수 있는 좋네요. 깨끗하게 손을 닦고 이렇게 거울 보고 이렇게 딱 이런 거 딱 만져가면서 이렇게 안 움직이네. 네. 죄송합니다. 움직이는 줄 알았지.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건식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 요 옆에 이제 욕실. 자, 욕실입니다. 여기도 구조가 독특해요, 그죠? 네, 여기는 공용 욕실로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공용 욕실, 맞아요. 네. 공용 욕실이에요. 공용 욕실인데 창이 독특하게 나 있어요. 아, 그렇네요. 이렇게 네. 길게 나 있고 환기시킬 수 있는 창이 있고 보통 요 정도 사이즈면은 변기를 요렇게 붙여놓고 여기 세면대까지 다 놔버리죠. 보통은. 그러네요. 보통은 그렇게 되고 여기 그 정도 넓이가 나올 거야 아마.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6, 4, 24. 이거 봐. 2.5가 나온다고 이게. 하나, 둘, 세 개잖아. 6, 3, 18. 1.8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좁은 공간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인 거지. 세면대를 넣어도 충분한 공간인데 그냥 변기하고 샤워기만 딱 넣은 거야. 이게 저는 좋은 게 이렇게 아침에 누군가가 이제 큰일을 보고 나서 양치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저기서 이제 혼자 양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밖에 따로 있는 걸 좋아. 아,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욕실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올라가 볼게요. 요게 이제 꼭대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거 딱 들어가면 아, 여기도 구조가 독특해요. 그죠? 요거 진짜 독특해, 여기. 여기 이제 이따가 어차피 인서트 들어갈 테지만
요게 이제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이제 요런 스타일의 방들을 애기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죠? 뭔가 내 집, 나만의 집이 생긴 것 같잖아. 이렇게 집 모양이니까. 그러네요. 그죠? 이거 자체 이 방만으로도 집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방만 갖고 집 모양이 나오니까 네. 애기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타일이고. 대신 이제 뭐 구조 빼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것을 알아서 빼십시오. 난 모르겠으니까. 이거 못 써! 4.4에 3.3. 충분하죠. 이 정도 저 사이즈면은 애들 방으로 쓰기에는 넉넉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방이 있었고 애들 방. 이 두 개째고 저기 방이 있으니까 세 개인가? 네. 오케이. 그럼 저 옆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갈게요. 여기는 독특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작은 방에서 또 하나 작은 방인데 여기 문이 독특하단 말이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열립니다. 슬라이딩 도어 딱 열고 들어갔더니 누구세요? 누가 있어요? 왜 여기 서 있어? 아니 나 시장 나오라 그랬잖아. 나오라고. 자 그렇습니다. 여기 또 하우스로 김민기 PD님 딱 있어요. 이 방이 참 독특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죠? 여기 딱 지나가면 여러분 자 제가 키가 170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나가면 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집을 이제 시공하신 건축주 시공하신 분은 아니고 이 집의 이제 건물주 건축주분은 사실 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을 때 아이들 방은 좀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천장도 그렇고 공간을 분리하기도 하고 창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설계회사랑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어쩐지 저기 창문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 봐봐. 방인데 계단도 있어.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여기에 계단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 숨바꼭질도 좀 할 수 있게. 네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여기 애기들은 키가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 요만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상관없는 거야. 침대 이런 데 놔도 충분한 거지,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띄워놓을 수 있게. 여기 돼 있고, 요 반층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여기로 쭉 한번 올라가 봐요. 다. 자, 이렇게. 다 올라갈 수 있나? 자. 갑시다. 아우, 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인 거지. 이렇게 막 돼 있어.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다 키가 커 여기는. 난 거의 되거든. 침대도 여기다 놔도 돼 마. 여기서 막 노는 거예요. 문도 있어. 문이 뭐야? 여기 뭐? 아 이게 전열교환기 그런 건가? 네, 열외수환기장치 허브예요. 아 그렇구나. 좋네요. 이런 게 여기 숨어 있어서 여기 애기들이 못 들어가게 잠가놔야 되겠네 여기는. 자, 그렇게. 헤파 필터도 있나요? 그렇죠. 사실 필터 교환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저게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사실 뭐 집 외부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여기는 패시브하우스로 시공이 된 거예요. 아, 패시브하우스. 그리고 실제로 기밀 테스트를 해서 그 성능 검사지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밀이 굉장히 좋고, 이 전열 교환기를 통해서 열을 이제,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뭐, 살았을 때 전원주택은 난방비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허, 네. 그렇구나. 약간 업장 말투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업장. 아니, 제가 여기, 왜 여기 헤파 필터가 있냐고 여쭤봤냐면, 보통은 위에 있어요. 네, 보일러실이나 다목적실 위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 필터, 가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필터가 없는 전열교환기도 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통 전열교환기가 아파트나 이런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들은 천장에 붙이는 것들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열교환기란 표현보다는 열외수 환기장치란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집은 네. 여기 이제 옥상이 없으니까. 여기가 끝. 그죠? 네. 끝! 자, 오늘 촬영한 곳은 말이죠. 바로 우리 구독자께서 의뢰를 해주신 분당 용인 고기동의 더 힐스토리. 굉장히 언덕이다 이런 얘기죠. 힐스토리 언덕 이야기. 이거 못 써. 이 집 자체는 굉장히 약간 일본식 주택이다. 일본식 주택 그런 느낌이 조금 났어요. 전반적으로 공간 활용을 여기저기 구석구석 뭔가 이렇게 해놓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네덜란드식 이 네덜란드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네덜란드에 가면 이렇게 집들이 길게 붙어 있거든요. 그 안내집 뭐 그런 데 가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떠올랐고, 그리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기가 셋입니다. 아기가 셋이다 보니까 이런 제가 마음에 드는 타운하우스는 찾기가 어려운데 이 집은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겠지만 구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하, 네. 구조나 이런 것들은? 네.
그렇군요. 구조가 참 독특했어요. 네, 독특하고 또 디자인도 아주 미니멀했거든요. 제가 미니멀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미미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집이 좀 좋게 보는 거는 보통 이렇게 분양하는 집들은 네 채를 지으면 네 채 중에서 두 가지 타입이나 아니면 한 가지 타입으로 쭉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네 가지가 전부 다 달라요. 모든 집의 구조가 다르고 모든 집의 창의 방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창문이나 구조를 이렇게 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점이 이 집을 제가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팔기 위해서 지은 집보다는 내가 여기에 토지를 사서 나에 맞춰서 집을 설계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집이었어요. 그래요. 저도 참 독특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얘기 말고 저는 직접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럼 밑에 방 하나 있었고 여기 주방 거실 있고 방 하나 있고 방 두 개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고 방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방으로만 계산하면 한 네 개. 그 거의 욕실 저 화장실. 화장실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 네, 세 개. 네, 세 개네요. 꼭대기층이 없었으니까 세 개. 그런 식으로 있었던 그런 집이어서 뭐 방 개수도 뭐 제가 볼 땐 충분하고 충분하고 화장실 개수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용적인 것만 딱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치채널 박미미였고요. 곤내지 그리고 하우스로그님과 함께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꾹.